나는 코스티가 오케이. 이름도 명예도 없는 그림자. 면접 합격입니다. 축하 축하 축하해요. 달라. 뭔 수작을 부리려고 또 임무 전달. 여기를 보세요. 이름 영광. 스턴트맨 출신 액션 배우. 스타덤에 오른 건 제가 잘해서 다음으로 최고의 스태프들 덕분이죠. 사람이 저렇게 완벽해? 인간의 적이죠. 외계인일지도 몰라요. VIP 기상 07시까지 2분 30초 남았습니다. 오늘부터 제가 영광 씨 경호 담당입니다. 딱 우리 은광 오빠가 싫어하는 스타일 오가나이지. 얼굴이 너무 비호감이야. 겸손이 없어요 얼굴에. 우리 김가드가 날 24시간 밀착 경호해 줬으면 싶은데. 김가? 밀착 밀착? 밀착 밀착. 아, 저 진상은 진상이네. 적전명. 내가 모르겠다. 당신 뭐야?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난 지금 당신이 죽도록 필요해. 오빠를 배신할 수 없어.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아? 조금은 날 기억하겠지. 네가 빅토르 팬미팅 작전 꼭 성공해야 돼. 이거 틀어지면 진짜 답 없다. 왔어요, 오라버니. VIP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닭다리는 안 됩니다. 저 경호원 앞만 봐도 이상해. 느낌 안 좋아. 하는 짓 이상하고 하는 대화 수상하고. 통산 출신이라니 브랜드는 고급진지 몰라도 실력은 별로네요. 파파라치도 나한테 딱 걸렸고. 파파라치라고 멋대로 오해한 것도 그쪽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딱 두 마디였죠. 뭡니까? 그리고 예뻐서요? 이 남자 대체 뭐야? 요원에게 사랑이란 수많았던 임무 중에 하나일 뿐이다. 얘 보는 눈빛, 여자 보는 눈빛은 확실했어. 진심인지 사귄지는 아직 모르겠어. 풍했지. 바로 그거야, 그 느낌. 찌릿찌릿 멜로멜로 진짜. 심장이 뛰긴 해요. 피가 36.5도가 아니라 3.6도라거나. 이번 타겟은 차도와 수많았던 임무 중에 하나일 뿐이다. 그런데 이번 임무,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